예, 신민수 교수님 먼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 디지털 격차를 다루는 그런 내용을 디지털 포용이란 개념 포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포용은 아무래도 유엔에서 얘기한 디지털 인클루전 관련해 가지고 직역해서 나온 단어인 거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국문으로 번역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포용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감이 와닿지 않는데, 차라리 이 법안이 격차에 대한 부분을 더 법안명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유엔에 보면은 디지털 포용이 디지털 기술 서비스 및 관련 기회를 공평하고 의미 있고 안전하게 사용, 주도 및 설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디지털 기술 면에서 말씀하신 디지털 격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는 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활용 능력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술의 접근성 이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것도 보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 해석할 거냐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리터러시까지 포함한다면 디지털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디지털 어떤 리터러시 개념까지 들어와야 포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디지털 격차만으로 할 경우 제한적일 뿐더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는 사항과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과의 모호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지금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그 안에 보면 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 위원회나 여러 기본법이 이제 사실 분장을, 업무 분장을 가지고 이제 다투는 상황이 될수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 사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01년까지만 해도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법률로 이제 이름이 되어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법률 신설보다는 개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도 뭐 설명해 주셔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 하셨지만은 그래도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정보화기본법이 어떤 그 정책 정보화 사회에 대한 어떤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의 내용, 시행기관, 교육 인력 양성, 육성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이 개정을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된다고 이 내용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포용이란 개념과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격차 해소는 약간의 아주 미묘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확장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부 개정 갖고는 좀 어렵고요.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취지부터 좀 바꿔야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95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뭐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온 그런 일로에 있는 것이 이제 지능정보화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으로는 아예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좀더 포용이란 개념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문종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아까 보면은 장애인들의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을 다룰 때 이것이 그러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걸 더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규범화 시켜가지고 그런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방향성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여쭙고 싶거든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두 방향입니다. 그 개인을 재활을 시켜서 역량을 키워서 그 비장애인처럼 사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환경을 바꿔서 장애가 아예 사라질 수 있게 그 장애라는 개념이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문제를 보는 건데 사실은 증거 기반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전체 그 장애인 인구 중에서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이거를 배워서 쓸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바꿀 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오후에도 뭐 AI 기본법도 있지만, 이제 그 AI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임파워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한 게 이번에 디지털 포용법인데,
그 관련돼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 증거 기반으로 하는 뭐 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이 그런 걸 질문했던 이유가 사실 디지털 역량을 지식의 역량을 이제 전반적으로 넓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도 그걸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마켓이 커지는 거니까 많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이번에 신설되는 법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의견을 보탰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